대리님 좋았어요? 어 과장님 잘 지냈어요? 어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? 그러니까 야 박 대리님 차가 좀 막힌다네. 야 완전 무슨 정의의 신인데? 어? 박 대리가 말한 거랑 좀 다른데? 보니까 전기도 잘 아끼고 있는 것 같고. 잘하고 있구만. 응? 보셨어요? 이제 정리도 잘하고 전기도 꼭 필요한 거 막혀서 잘 쓰고 있다고요. 저 어떻게 저의 전기세를 한번 보시겠사옵니까? 어디 한번 줘보시죠. 네. 어, 왜 이렇게 적게 나와요? 어, 김대리 다시 보인다. 그쵸? 이제 전기세 정말 조금 나온다고요. 뭐 이전엔 많이 나오긴 했는데. 어 습관 고치느라 힘들었죠 뭐. 그러게 하루아침에 습관 바꾸기 진짜 쉽지 않은데. 지난번에 우리 박 대리님이 알려주신 하나 원큐 에너지 챌린지 신청하고 열심히 절약하고 있지 말입니다. 박 대리님이? 뭔데요 그게? 알려줘요? 빨리. 자 이렇게 응?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에너지 머니로 리워드를 지급받는 어마어마하게 바람직한 서비스라고요. 게다가 절전 미션 성공할 때마다 우대금리까지. 자 어때요? 아 이렇게나 많이? 어머 대박이다 진짜. 김대리의 절전 습관을 바꾸다. 에너지 챌린지 적금으로 바꾸다. 나 하나부터 시작하는 전국민 전기절약 챌린지. 절전 미션 완료하면 우대 금리까지. 지구는 살리고 통장은 쌓이고 에너지 챌린지 적금으로 스마트하게. 지구는 살리고 통장은 쌓이고. 그렇게 한 거 맞죠? 띵동댕.